그러면은 먼저 창당준비위원회가 사용할 명칭 채택권을 상정합니다. 다음 명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변희재 발기입니다. 장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풍남원 카페에서 공모를 해서 한 200여 개 정도가 들어왔는데 203개, 12개 그 중에 좀 개념어, 정치적 개념어에 관련된 것들은 주로 자유 그리고 통일이라는 단어가 많았고 대중적으로 좀 쉽게 쓸 수 있는 단어들은 태극, 대한, 애국 이런 게 많았는데 이 지도부 회의에서 여러 차례 토론했고 또 이제 좀 대중적으로 좀 어필할 수 있는 정치평론가들에게도 좀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우리 당이 나가야 할 방향으로 따진다면은 자유와 통일이라는 개념이 가장 명확하다. 박 대통령이 추구한 것도 맞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자유 통일로 이렇게 하려면은 너무 당이 개혁적으로 한다. 오히려 대중적으로 좀 딱 꽂히는 그런 말을 쓰자고 조언도 받고 내부에서 해서 대한 애국당으로 일단 제안을 하는데요. 사실은 반론이 있었던 게 애국은 기본이기 때문에 애국을 당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 도어박법과 비슷한데 사실 현실적으로 매국당들이 너무 많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경우 역설적 현상인데 자유한국당부터 민주당까지 너무 매국들을 많이 한 정당이 많다 보니까 본질을 찾자는 의미에서 애국이라는 단어를 쓴 거고 이 대한의 의미에 대해서는 태극과 연관되는데 그 조시철 목사님 잠깐 계십니까? 네, 조시철 목사님이 대한 개념만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.